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계랍치과병원에서 기공실에서 일하고 있는 기공부장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기공실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공실이고, 저희는 100% 모델리스트로 모든 기공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플래닝부터 전압 고철물까지 원스텝으로 지금 디자인을 할수 있게끔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가 안 나눠지고 한 분이 이제 한잔 끝까지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풀 케이스는 다 하고 없어서 작업하시나요? 네. 전체 케이스,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모델리스트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아날로그로 작업을 했던 시절에는 카보로 마운팅을 해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분다 혹시 연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5년 차.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넘버 2죠? 맞아요. 맞죠? 뭔가의 포스가, 넘버 2의 그 포스가 좀딱 풍겼어요. 네. 엄청난 중간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치과에서, 여기 치과에서 근무한 지 7년 차. 7년 차? 여기 치과에 7년 있었고요. 여기서만 7년 네, 계셨어요? 네네. 여기서 네. 7년 있었고, 아까 두 그리고. 분 아까 말씀 많으셨는데 갑자기 촬영하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맞아요. 오늘 그 출연하신 부장님이 그 쓰리실 맵배틀에서 준우승 네. 하신 분이라서 오늘 내용을 되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델리스트 하신다 하셨는데 석고 작업을 거의 안 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석고 안 해가지고, 네. 이제 내일도 가능하죠? 전안 했어요. 저희는 석고 작업 안 합니다. 그럼 전치부 빌드업은 아예 안 하세요? 네, 다 이제 컬러링으로 네. 색 내가지고 네. 모델리스트로 작업하고 아, 그럼 지류로 거의 있어요. 하시겠네요. 네. 커스텀도 여기서 깎으세요? 아니요, 커스텀은 이제 외주를 맡기고 있어요. 혹시 어디? CNC 네. 가구 오로바우 아, 오로바우 맡기세요? 어바웃마트에 네. 지금 외주를 맡기고 있어요. 아. 힘셉 아, 되게 비싼 거 가지고 계시네요.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전체 임플란트 들어가시는 프라치 환자분들은 요가의 장비로 임시치아랑 파이널 보철물들을 요 밀링 장비를 이용해서 밀링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요? 이게 아마 지금 가격으로는 1억 5천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써보시니까 좀 어때요? 괜찮아요? 있어요. 이거 쓰니까 속도도 되게 빠르고 네. 또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 큰것 돈값을 하나 보네요, 그래도.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자동 툴 체인지가 가능해서 저희는 퇴근하고 얘는 조금 일을 시켜놓고 저희가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링하는 방식은 네. RFID 디스크 인식으로 해가지고 밀링을 하고 있고, 여기 판에서 요 RFID를 좀 인식을 시키면, 여기서 번호를 좀 정해놓고 요 번호에 맞게끔 이제 밀링 가공을 할수 있게끔 하는 편이고, 지금 이제 2번으로 딱와 있어서, 예? 요렇게 RFID가 여기 있는 센서에 인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아, 저기에도 네. 인식이 이렇게 됐고. 인식을 하면,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냥? 네. 오. 이렇게 딱 꽂아서, 네. 여기 보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한 게 뜨는 부분이 있고, 스타트를 바로 누르면, 캐비넷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네요. 맞죠? 이렇게 딱 정리를 딱딱딱딱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부장님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어떤 거세요? 네. 저희 치과에서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압 플래닝부터 보철물 디자인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문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덴탈 딜리버리라고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전화기 임플란트 플래닝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상하 플래닝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임플란트 계획을 누르고 상하를 동시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치아 지지 방식을 이용을 해서 플래닝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 선택은 저는 이제 모든 치식을 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치식의 다양성을 좀 미리 확보를 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뼈가 이제 좋은 위치로 해서 플래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치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 크라운도 이제 전체 케이스다 보니까 모든 치식을 다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픽처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선택을 다 해놔야 이제 안 쓰는 취직 같은 경우는 앵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취직을 선택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처를 이용을 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미리 덴처의 잇몸 부분만 스캔을 따로 빼둔 부분이 있어서 이 스캔을 이용을 해서 상악 플래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잇몸 부분에 스캔이 있고 무치약이다 보니 정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볼 위치, 볼로 따로 빼놓은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잇몸 부분과 볼이 표시되어 있는 스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CT를 불러오게 됩니다. 많은 이제 CT 파일이 있는데 저는 0번을 그냥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저희는 이제 FOV 값이 큰 CT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의 위치, 턱의 위치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는 귀까지도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이트의 장점은 교합 평면을 딱 설정을 하면은 치아 배열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1번의 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교합 평면이 형성이 되고, 치아 배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치아 배열이 위치에 맞춰서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조금의 이제 저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치에 맞춰서 배열을 재배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동시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취직 선택을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선택이 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치아를 움직여가지고 배열을 맞춰주고요. 이걸 딱 눌러가지고 위치를 시켜주고, 사악도 마찬가지로 너무 안으로 지금 위치시켜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한번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배열은 제가 조금 기준을 잡기 쉽게끔 위치하는 방법을 정확 체크하고 나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정확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파일이 용량이 너무 큰 경우가 있어서 CT 파일을 400에서 500 정도로 자르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파일이 크면 클수록 프레임을 좀 다루는데 속도가 좀 제한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잘라가지고 일단 정확 체크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악과 하악에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CT를 좀 잘라서 정확 체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의 신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노라마 곡선은 하악의 위치에 맞춰서 파노라마를 좀 잘라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을 이용해서 정합 체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합 체크를 진행하는 목적은 스캔 파일과 CT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합 포인트를 좀 넓게 잡아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CT는 저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을 좀 많이 붙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고 있는 방법은 6번, 3번, 1번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실 1번은 좀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으나 3번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곡선에 있는 곳에는 꼭 볼을 붙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의 점은 7번을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2번은 3번, 다음에 3번은 6번의 위치에 한번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록색 불이 나와가지고 정합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정합 오차가 0으로 잘 맞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볼이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수동 정렬을 이용을 해서 스캔을 움직여서 이제 정합 체크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움직여서 수동 정렬로 정합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음은 하악을 정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계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CT에 보이는 양상을 좀 바꿔서 설정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자연치 경우에 CT 정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철물이 많으신 환자 경우에는 좀 많이 터져서 CT가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 임계값을 좀 사용을 잘 해주시면은 정합할 때 조금 유의했던 것 같아요. 하악도 좀 끝에 있는 볼들을 이용을 해서 정합 체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합 체크를 한 다음에 초록불이 나오는지 여기도 확인을 진행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병합 체크를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이제 스캔 파일과 CT가 잘 맞는지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꼭 거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합 체크가 잘 되었고, 다음 이제 하악은 신경을 그려야 되는 작업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신경은 좀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그려서 그리는 걸좀 추천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 여유롭게 그리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신경의 크기가 좀 조절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파노라마 곡선이 바뀌면서 신경의 위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신경에 보이는 영역까지 그려서 체크를 하고, 화학 같은 경우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병원장님과 이제 같이 체크를 한 번씩 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론포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하면 신경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덴처를 오래 사용하셨던 부분 환자분들은 신경이 여기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병원장님과 컨펌하는 단계에서 많이 신경 같은 부분도 더블 체크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데서 좀 신경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여기 이공이 끝이 아니라 앞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보통은 여기 이공에서 끝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고 다음 픽스처 배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픽스처 위치를 시키기 전에 제가 한 배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체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는 FOV 값이 좀 크다 보니까 CT를 이용을 해서 안목 체크나 그런 교합평면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는 이제 CT의 값을 늘려서 좀더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CT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환자의 안모가 보이기 때문에 정중선의 위치를 좀알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합평면이 이상적인지를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CT를 좀 키워서 플래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설정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에나멜 조절 아니면은 치아색, 뼈의 색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피부를 또 누르시면은 환자분의 얼굴 안모적인 부분도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C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플래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배열을 조금 더 이제 이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기준에 맞추고 싶은데 배열 단계로 돌아가면 이 위치가 이렇게 딱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본 게 여기 사전 프랩 기능이었고, 이 사전 프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미리 해놓았던 이제 배열 파일을 덴탈 시스템이나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해놨던 배열 파일을 이 사전 프랩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불러오게 되니까 좀 기준이 있어서 배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배열을 미리 좀 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그 파일을 들고 오면은, 제가 이거는 덴탈 시스템으로 배열을 좀 미리 해놨던 파일이고, 하악도 같이 배열을 해놨어서 이걸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가이드에 오차나 실린더 크기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맞춰놓은 배열이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틀면 이제 위치가 딱 바로 잡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제가 여기에 맞춰서 배열을 하면은 좀 기준이 생겨서 좀더 빨리 할수 있고 상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사전 프랩 기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CT랑 좀 회부학적 구조물들을 보면서 배열을 좀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니 CT랑 배열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좌표가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전 프랩 기능을 알게 되었고, 덴탈 시스템에서 디자인한 것도 좀 불러오니까 바로 위치에 맞춰서 또 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또 빨리 용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향한 위치를 맞춰주고 저희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철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뼈 상태나 이제 교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열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 기울기에 따라서도 픽스가 요렇게 위치가 되고 요렇게 위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배열을 해주시고 사실 너무 바쁠 때는 플래닝을 하루에 너무 많이 이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걸 다 끄고 요 사전 프랩에 맞춰서만 할 때도 있어요. 이미 덴탈 시스템 배열 다 해놨고 임플란트 스튜디오는 배열할 필요 없이 이거 여기에 맞춰서 픽스처 위치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사전 프랩 기능을 저는 정말 크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악도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악도 한번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한 개씩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가지고 전치만 사실 이 방법을 알게 된 것도 이제 원장님들이랑 저희는 매일 5시마다 회의를 이제 컨펌하면서 기본부에 대한 상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를 좀 살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되어서 5시 매일매일 회의했던 시간이 이런 걸 찾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에요. 사실 그런 걸 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들어보고 생각을 하다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찾았던 기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원내 기공실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과 바로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화하는,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황 먼저, 배열을 먼저 해볼 예정이고 픽스처 길이? 보시면은 딱 빨간색 다 있는 게 이제 신경에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픽스 가이드를 묶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나이트의 장점이 그럼 안전거리 영역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위치를 확보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뼈가 좀 위치가 좀 짧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땐 또 다른 치식으로 바로 바꿔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치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 모든 치식을 선택을 해서 플래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그런 픽스 6개 정도의 픽스터를 위치를 시켜서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뼈의 좋은 위치 그리고 보철이 좀 어떻게 이상적으로 들어갈지를 좀 생각을 해서 플래닝을 여러 방향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에 좀 닿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피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2번으로 플래닝을 좀 해보는 것 같고 아마 원장님들의 그런 취향들이나 기파의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픽스터 사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그 기준보다 짧게, 그 기준보다는 좀 뼈가 좋으니까 길게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마 좀 더 플래닝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위치된 부분에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플래닝이 진행이 돼서 그 체식에 맞춰서 임플란트 선택을 해주시면 위치에 맞게끔 픽스터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까우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안전거리 영역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좀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전거리 영역을 꼭 심어야 한다 여기에 그러면 좀 조절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공간을 조금 끼워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런식스나 프라치의 용어를 써도 돼요. 프라치를 제작을 할 때는 이제 같은 패스에 승립이 되어야 이런 패시브한 핏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일단 플래닝을 할 때도 원패스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먼저 제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모든 치식을 하나의 이제 패스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거를
내가 7번, 이건 기준 되는 치아를 내가 만약에 한 번에 5번을 맞추고 싶어. 6듯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번이 딱 바뀌고. 저는 이제 6개의 치식이 모두 다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치식을 선택을 해서 패스를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니까 맨딱 먼저 공. 클릭하는 게 기준 되겠네요, 그러면. 네. 붓칩으로 가면 뼈의 폭이 넓어서 어떠한 패스도 좀 쉽게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본인, 네, 기준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기준에서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대후방에는. 그래서 전치부에 하나 좀더 플래닝을 해봤고, 아, 제가 위치를 좀 바꿨던 부분이 있어서, 요 3번도 이번에 3번의 패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 패스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요 패스의 확인은 조금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 어바트로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서 이런 어바트의 방향이 딱 원패스로 나오는지 더블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플립의 방향은 H 방향이 협측으로 오게끔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배열한 거에 딱 협측 방향에 H 방향이 오는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제가 원하는 어버트에 연결이 될수 있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치아의 협측 방향에 슬리브가 오게끔 이렇게 해서 하악 플래닝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원패스로 작업이 되느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런 원패스가 맞춰지게끔 픽스처를 이제 위치를 시켜보면서 더 좋은 뼈의 위치, 이런 걸 찾아가면서 블렌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악 플래닝은 끝을 내고 상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은 사실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좀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이제 사용할 때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스티브는 무난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약간 이렇게 플래닝을 해보면서 원장님께 여기에 픽스터가 성립이 되면 좀 보철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좀 자주 드리면서 상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좀잘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나 반영해 보네요. 주시고, 이런 경우는 또 패스가 좀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잘 나온 6번, 7번으로 해서 플래닝을 또 진행을 할 때도 좀 있었고, 아까 이제 제가 치아를 좀 겹쳐서 디자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앵커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이제 잘 뼈가 이제 또 얇거나 이럴 경우에 앵글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버트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몇도의 앵글드의 어버트먼트를 쓰면 내가 원하는 원패스가 나오겠다 라는 걸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작업을 거쳐서 20도를 하니까 붓칩이랑 원패스가 나온다, 아니면 30도까지는 써줘야 될것 같다, 약간 요런 거를 같이 체크를 해서 미리 진료실에게 알려주시면은 그 진료를 볼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좀더 빨리 결정을 할수 있었던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뼈의 위치를 찾다 보니 이 치아 사이에 픽스터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뼈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는 또 치아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게끔 다양성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병원장님과 좀 상의를 좀 나중에 조금 더 해보면서 이쪽으로 이제 침입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5번으로 침입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원장님과 상의를 좀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학도 보시면 이런 어버트먼트가 다 이제 원패스 안에 드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버트 3번 같은 경우는 앵글드에 몇 도의 각을 써서 원패스에 맞출 수 있을지 좀 확인을 진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치압 같은 경우는 앵커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정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안전거리 영역을 없애가지고, 요거는 이제 술자가 좀 편하게 성립을 할, 고정을, 앵커 위치를 좀 시킬 수 있게끔 위치를 좀 시켜드리고 있고, 세 개의 앵커를 좀 사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앵커 위치를 좀 위치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5번, 1번, 5번 위치가 좀 삼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위치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뼈의 각도 때문에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직접 원장님들과 상의를 좀 해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 플래닝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한테 컨펌 한번 받아야겠네요. 네. 원장님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5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상하 동시 식립 계획 있으십니다. 네. 하악은 원패스로 잡아서 플래닝한 부분이 있고 20번대 부분에 27번이 좀 사이너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27번에 식립을 하면 좋을지 25번에 추가 플래닝을 하면 좋을지 병원장님과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악에서 아까 7번 부위죠. 여기는 사이너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26번은 위치가 좋고, 25번은 발치후 즉시인가요, 여기가? 네, 발치후 즉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치부는 뼈폭으로 인해서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도 정도 잡으면 될까요? 지금 제가 필요한 각도는 30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치후 즉시한 부위에 그 위치를 피할지 아니면 뒤에 보강을 할지 일단 플래닝을 다 해 놓으시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술 당일 현장에서 수술방에서 가이드 체크를 하고 네. 뒤에 신입할지를 결정하고요. 발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치아 위치는 배열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미드라인이나 골절 플레인은 어떻습니까? 저 회박적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 위치를 시킨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이상적으로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앵커는 가능하면 네. 어태치드 징지바에 뮤코자보다는 어태치드 징지바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각도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헐거나 아파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네. 앵커 위치를 최대한 위쪽에 어태치드 징지바 쪽에 좀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는 제1대구치까지 잡을 건가요? 제2대구치까지 다 잡겠습니까? 제1대구치까지 위치를 시켜서 그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철적으로 좀 유익한 위치에 오게끔 그 제2대구치는 좀 없애서 디자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이드 디자인 하시고 네. 가이드 제작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술방에서 한 번 더 환자분 가이드 체크를 하면서 네. 동시 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네. 내용 차팅 잘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정원장님 보셨을 때 좀 보철 디자인이 괜찮을지 좀 상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약간 치아 오클루저 플랜, 이게 버티컬 디멘션이 좀 높기 때문에, 치아가 좀 길다 보니까, 네. 이게 루트 폼으로 갈지, 네. 경우에서는 또, 이 측은 잇몸 형태로 갈지, 네. 두 개가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디자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 네. 어떻든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잘 위치를 잡아서 네. 너무 팔라탈에 나오지 않도록 네. 디자인을 하게 되면 홀 위치를 잡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롱 스페인일 경우엔 프랙처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6mm 이상의 두께를 다 확보하려도 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디자인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케이스 있을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나요? 봐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감정이 섞이고 좀 더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더 확실한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감성형이죠 오늘은? 야, 오늘은 좀 멘트가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 네. 정원장님이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늘 여쭤보는데 늘 위트 있고 네. 저희가 딱 물어보면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그림으로 여기 위에 그려지게끔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정 관리 잘하세요. 아, 보통 제가 이제 힘들 때는 보통 옆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이제 정말 모르니 그러니까 뭔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하면서 알 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오후 5시만 되면 환자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한 30분 내에서 디스커션을 매일 하다 보니 서로의 어떤 어려움을 저 서로 이렇게 같이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로 오실 때마다 꼭 파트에 오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보통 환자 보다가 짜증나는 경우에는 화가 나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늘 웃으면서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를 보고 풀리지 않냐. 이런 보고 있으면 꼭 하시니까 풀려. 이렇게. 예능감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게 회식을 하면 저를 절대 뒷바닥에 꼭 한번 눕히거든요. 네, 원장님 아까 방금 전에 컨펌 해주신 거 토대로 이제 가이드 이제 그리시고 출력해서 슬리브까지 꼽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이어서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플래닝을 토대로 해서 앵커나 이런 위치를 시켰고 이제 필요 없는 픽처는 이제 옆으로 빼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기 앵커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 크기를 좀 줄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저는 일단 최대한 앵커 부분을 좀 작게 줄여가지고 보강바를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편이고 먼저 크기를 줄여주시고 이 잇몸이 딱 정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에서 서입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네. 있는 건 안 써서 그냥 빼신 거죠? 네. 요거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네. 냅두면 되실 것 같고 네. 이제 가이드 안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삽입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걸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바뀌면서 가이드가 안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이드 플러스 부분을 눌러서 이 유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이드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라인 늘 좀 잡아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회색 부분은 언더컷 찌는 부분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블록아웃 된 부분인가요? 네. 이렇게. 근데 조금 이렇게 길게 그리다 보면은 이 입천장 이쪽 부분에서 좀 뒤로 넘어갈 경우에 환자분들의 좀 불편하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짧게 그려서 수축 방지를 위해서 이따가 여기 보강바를 좀 달아가지고 디자인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프린터에 따라서 그 가이드 그리는 거에 두께나 내면값 이런 거는 좀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장님은 어떻게 쓰세요? 저희는 이렇게 두께는 3mm 그다음에 치아랑 모델 오프셋은 0.1 슬리브 오프셋은 0.0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체나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쓰시는 업체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딩이 끝나면 네. 이 슬리브에 하나씩 보강바를 달 거고 여기 앵커에도 보강바를 좀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다 되면은 바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슬리브 한 칸마다 다 보강을 좀 해서 좀 단단함을 보강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리대 추가하셔서 이렇게 슬리브에 하나씩 보강을 하고 하면 좀 두께가 아무래도 보강이 되니까 파절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슬리브 위로 가시면 안 되고 초록색 보강바가 슬리브 밑으로 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슬리브 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 초록색 부분이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 보강하고 나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로딩이 다 되고 나면 자동으로 제거가 돼가지고 잇몸 부분에 안착이 잘 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보강이 돼서 디자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도 제가 슬리브를 줄여놨으니까 크기를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보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파절이 되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이제 수술을 드라이버가 들어갔을 때 파절 안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슬리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보강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고기창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후가공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 보기창을 하실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슬리브의 위치에는 보기창이 안 가게끔 이렇게 올려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슬리브에서 조금 못 보시고 슬리브의 위로 보강바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이드를 출력을 하고 정화하는 작업에서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먼 곳까지 보강바를 하나 더 달아주시는 게 이런 수축의 방지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더 달아주시는 게 변형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크기는 이제 악궁의 크기에 따라 조금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악 가이드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추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강을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악에서 하악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앵커 부분은 노란색으로 된 거는 스킨 파일을 좀 다이고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잇몸에 눌리게 되면은 이제 진료실과 원장님들께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지금 다이고 있는 부분은 정압 체크를 했던 볼에 지금 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좀 스캔이 또 오버된 부분에 다이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화학도 화살표의 방향을 안착이 되는 방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보더 라인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보강바를 슬리브에 맞춰서 하나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다 이러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대신 슬리브 위치에 넘어서지 않게끔 안 걸리게끔. 이렇게 또 범위가 짧다 이런 경우는 아까 여기로 돌아가셔서 이 위치를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해주셔도 두께가 밑으로 또 보강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악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혀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강바를 달아야 혀에 방해되지 않고 좀 단단함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병원장님이랑도 많이 상의를 했었죠. 뭐 어떻게 하면 유지력을 높이고 환자분에게 혀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수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바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디스커션을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주셨던 아이디어가 X자로 달아보면 어떻겠느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는 하악은 이렇게 X자로 달아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혀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수축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가이드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누르면 이제 가이드 승인하는 창이 뜨게 되고 플래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 승인을 보시면
그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계획서 승인하는 누르는 칸이 있고, 밑에는 서지컬 가이드에 대한 승인이고, 이제 제가 그렸던 디자인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류가 떴던 게 뭐냐면, 네. 지금 제가 저장하는 위치를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뜰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이브 폴더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에 폴더 선택하시고 저장하면 저장하는 위치가 설정이 안 돼서 오류가 뜰 수 있고, 저장하는 폴더를 만드셔서 플래닝 완성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여기로 들어오셔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요 플래닝에 대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플래닝했던 가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보시면 작은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다 떨어져 있는 픽셀에 대한 가이드 그려진 파일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 큰 용량의 가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묻어있는 용액들은 다 닦아주시고, 가이드가 나오면 나오면 이제 알코올의 세척을 먼저 하고, 우선 조형판을 먼저 같이 세척을 진행을 하고,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레진 용액들을 다 이제 세척을 먼저 합니다. 네. 하고 이렇게 와서 이거 할 때 손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를 딱 지지 않는 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스크류를 살살살살 하시면 톡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조형판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다 긁어주시고, 이렇게 찍고 여기 있는 스크류들을 제거를 이렇게 톡톡톡 그냥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쉽게 이렇게 딱 제거 다 해주시고. 근데 뭐 이거 하다가 손이 좀 아프다 이러면 이런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여기 딱 잡고 이렇게 떼면은 손이 좀 덜 아파요. 떼시고 딱 다 떼고 나면은 레진 용액이 아무래도 이런 데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2차 세척으로 해서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칫솔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도 다 이제 세척이 되니까 이렇게 칫솔 사용하셨던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내면이 적합이랑 영양이 있는 부분이라서 내면을 네.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척을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알코올들은 휴지로 좀 닦고요. 근데 여기서 터득했던 방법은 이제 그런 스펀지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에어를 분산시키니까 멀리 튀지도 않고 딱 스펀지가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펀지 그냥 쿠팡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막 설치해놓고 이렇게 세척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준비된 슬리브를 뽑아서 네. 여기 방향에 맞춰서 꼽으시면 여기 딱 홈이 있거든요. 자세히 네. 보면 여기 맞춰서 이렇게 딱 꼽으면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체이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시면. 이게 덜 체결된 상태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돌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꼭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런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잇몸의 높낮이 때문에 네. 좀 위치키기가 어려웠던 슬립들은. 위치를 잘 맞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슬리브가 다 들어갔는지거든요. 네. 다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체결 딱 해주시고, 요거는 앵커. 그리고 이거 진짜 작아요. 풀어주시는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작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들어가고 해결 단 다음에 네. 내면에 이제 가루들 이런 거 네. 없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네. 딱 안 드릴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메세로 이렇게 좀 끌어 주시는 게 큐링하기 전에 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끌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력되어서 나온 가이드를 큐링시키고 나왔을 때 이런 스프루 부분을 좀 후가공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박스로 보강했던 이 날카로운 부분을 요거 이제 덴저버 이용해 가지고 후가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들 제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프루 부분들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면에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계로 치과 와서 보니까 매뉴얼북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매뉴얼북들은 저희 치과의 엄청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각 부서별로 경영, 연구, 기공, 진료, CM 각 부서별로 매년 리뉴얼을 거쳐가지고 만들고 있는 매뉴얼북입니다. 이 매뉴얼북 내용에는 저희 이제 부서별로 A부터 Z까지 어떤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 신입 선생님들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의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매뉴얼북이고 아무래도 저희 진료실과 기공실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매뉴얼 때문에 잘 구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독 책이 보니까 네? 진료실 게 엄청 두껍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위생사 쌤은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책이 또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PDF로 바꿔가지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번 조금 최신판으로 좀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구독자 중에 기공사분이 많으시니까 기공 내용 혹시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지적재산권이니까 일단 허락을 받고 네. 기공의 매뉴얼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아날로그 시스템부터 디지털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렇게 가이드 플래닝, 뭐 인레이 제작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두었고 네. 내용이 보니까 학교 네. 저희 그 대학 전공 서적으로서도 네. 괜찮을 만큼 임상 케이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무슨 컬러링부터 해가지고 네. 뭐 가이드도 아까 뒤에 들어있던데 그죠? 네, 가이드 뭐 보철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일을 하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매뉴얼 책만 봐도 어떤 내용에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잘 보고 할 수 있게끔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할 수는 없나요? 이거 구매는 가능할까요? 원장님 지적재산권인가요, 이거? 맞죠. 이거는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사실 하나 탐나요, 저는. 어떤? 네. 학생들이 보거나 1, 2년 차들 선생님들 보면 도움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인상적인 내용이랑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엄청 다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1년 차 선생님들께는 이 매뉴얼 북이 임상에 바로 적응하시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 주문서 작성에 차트 어떻게 작성하고 스캔 파일 불러오는 것부터 다 들어있어가지고 내용이 되게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매년 리뉴얼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매년 연말 때는 집에 좀 늦게 가시겠네요. 이게 되게 뿌듯하고 네. 하니까 이런 데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사실 전혀 네. 그런 힘듦은 없었던 것 같고 사실 네. 이게 딱 리뉴얼 돼서 뭔가 나왔을 때 네, 네. 그런 힘듦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후배 선생님들이나 혹은 디지털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촬영하셨는데 오늘 촬영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 치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저희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더 뿌듯함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디지털에 입문을 하고 싶으신데 좀 많이 모르시겠다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부담 없이 저에게 이제 댓글이나 이런 창 이용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저의 경험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에 되게 관심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댓글에 그 남겨주시면 뭐 부장님이 나중에 선택해서 뭐 1대1 과외를 또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이제 부탁드리고요. 뭐 앞으로 혹시 세미나 뭐 활동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까지 제 실력을 조금 더 많이 쌓아두고 저도 이제 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